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간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었던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좀 이어가면서 한국은행도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이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발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일단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관련 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진 편이었고요. 또 기관은 전기전자, 금융, 화학 업종을 위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기는 했지만,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한 때 1110원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1210원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1210원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었고, 이에 오늘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로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증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네요. 자,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봤던, 그러니까 주목했었던 부분이 오랜만에 국내 이슈예요. 예,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보다는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들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제 25bp 정도 내리면서 뭐 이번 달에 추가로 하락을 또 하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오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세했었고요. 오늘은 사실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서 동결을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좀 낸 가운데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요. 다만 성장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일단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반복한 만큼 조금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은행이 이제 연내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1%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인데 여기서 1% 하면은 두 번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설마 1% 100bp 내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예, 있어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드물었을 겁니다. 그럼 25bp 두 번인데 그렇게 보다는 한 번 정도. 예.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내린다라고 하면 10월에 한 번, 또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일단 사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더라도 아마 한 1회 정도의 추가 인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사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가 두 차례씩이나 이제 연속적으로 인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한은에서도 좀 더 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제 이주열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좀 공격적인 인하 가능성은 일단 좀 뒤로 내려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